네, 안녕하십니까.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의 이승석입니다. 대한민국 투자의 중심,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최전선 마켓이슈 위클리에서는 먼저 4월 증시를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장의 증시에 영향을 미칠 지난주 주말에 있었던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가 이번 주한 주간의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부터 좀 분석을 좀 해야 되겠죠. 이 문제를 다룬 이후에 4월 달에 있을 주요한 일정 그리고 이슈 그리고 이에 따른 국내 증시에 영향을 집중 분석하고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 있을 요인은 아무래도 4월 7일 날 삼성전자의 예비 실적 발표, 그 뒤를 이어서 4월 17일에 산유국 석유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이죠. 이런 굵직굵직한 또 이슈들이 있습니다. 과연 3월 달에 그 반등 분위기를 4월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여전히 불안한 증시가 다시 조정을 확대해 나갈지, 이 문제를 오늘 집중 전망하고 투자 전략까지 꼼꼼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월드컵은 이제 4회 대회가 모두 마무리가 됐죠. 지난주로 결승 라운드가 끝났고 순위가 다 매겨졌습니다. 오늘 수익률 상위 전문가들 직접 만나보고 현재 이전 제시했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들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5회 대회를 준비합니다. 대진표 다 만들어져 있고요. 또 전문가들이 이미 종목들을 다 제시를 했습니다. 과연 대진표가 어떻게 구성되고 또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배틀 종목을 내놓았는지 잠시 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늘 일요일 날 글쎄 전국에 벚꽃이 만개해 있더라고요. 저도 오늘 대구 강연을 갔다 오면서 고속도로 주변을 보니까 아주 꽃들이 만발합니다. 봄 기운은 완연한데요. 과연 이런 분위기가 증시에도 훈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저희하고 또 함께 4월 증시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요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 두 명의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김동엽 부장 그리고 김문석 파트너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이두 명의 전문가와 시장 이야기에 앞서서 윤보은 PB가 오늘 이슈 쟁점 브리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보원입니다. 오늘 향후에 있을 일정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그간 주말에 있었던 이미 발표됐었던 각국의 경기 지표에 대해서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에 있어서의 기업들의 경기 체감지수라고 할수 있는 단칸지수는 1년에 예상을 했었던 12라는 숫자보다 반토막이 난 6이라는 그 수치를 기록을 하면서 일본 지수에 있어서는 급격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지금 G2A라고 할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그 경기 지표는 예상했었던 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미국에 있어서는 고용 지표도 호전을 보였고, ISM 제조업 지표 자체도 경기 확장을 의미한다라고 할수 있는 50이라는 기준선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PMI 지수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실선으로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지금 중국의 국가통계국에서 나온 PMI 지수이고요. 점선으로 나와 있는 거는 민간 기업 대상으로 하고 있는 PMI 지수입니다. 차이신 같은 경우는 그 기준선이 될수 있는 50에 대해서는 조금 못 미치는 모습이었지만, 국가통계국의 지수에 있어서는 8개월 만에 50이라는 경기 확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50의 선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경기 지표 자체가 그동안의 정책 공제에 힘입어서 실질적인 지표도 좋은 모습으로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현상에서 글로벌의 투자 심리는 안도랠리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다가오는 것으로서 우리 국내 증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실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그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 그런 시즌이 다가올 텐데요. 기업에 있어서의 영업이익은 최근 한 달간에 있어서 그 예상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그 눈높이 자체가 조금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될지는 좀더 살펴봐야겠지만, 이러한 현상 자체는 드물게 플러스를 크게 가져가는 요인으로서 좋은 모습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4월의 주요 이슈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7일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1분기에 있어서의 예비치를 발표하게 되고요. 13일에서는 국내 총선이 있고, 17일은 산유국들의 석유 장관 회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안심할 수 있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미국의 FOMC 회의가 4월 달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마켓 이슈에서는 이러한 지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4월에 다가오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점검함으로써 4월에 있어서는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셔야 될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범 PB 수고했고요. 잘 들었습니다.
참 많은 이슈 저희가 분석을 할게 대기하고 있죠. 먼저 주말 동안에 있었던 그 내용을 본다면은 뭐 아시는 대로 중국의 그 PMI 지표가 다시 50선 위로 회복이 됐습니다. 보통 이제 경기 확장과 수축을 그 가늠하는 수치를 50을 얘기를 하죠. 지난 금요일에는 중국 관방 PMI,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발표된 PMI 지표는 이제 50선을 다시 회복을 해주고 있고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도 다시 50선 위로 회복이 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G2, 그러니까 글로벌 이 두 개의 아주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이죠.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그동안의 부진을 좀 털고 좀 회복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이 경기 회복의 시그널로 해석이 될 수 있겠고 또 증시도 우호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하겠죠. 아마 당장의 이번 주 증시에 상당 부분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다. 그 외 이슈도 놓고 본다면 저희가 지난 목요일 날 방송을 통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던 내용이죠. 거신증권, 중국의 거신증권의 이 딤섬펀드 그 디폴트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실제 금요일에 중국 증시에 장중 크게 출렁임을 좀 만들었던 주요한 원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이제 월요일에는 휴장입니다. 청명절 휴장이고 화요일부터 개장하죠.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제 하나씩 또 시청자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일본 증시가 금요일에 큰 폭으로 그 속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단칸 지수, 그러니까 기업들의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제조업 지표 쪽이죠. 심리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12, 아까 얘기해 주셨죠? 지난 이전 달에는 12였는데 네. 이번 달 발표치는 반토막. 네. 6으로 이제 발표가 되면서 물론 지난달보다는 좋지 않을 거라고 시장에서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한 8 정도의 수치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6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서 기대했었던 것보다도 낮고 또 전달에 비해서 그 너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바람에 니케이 지수 자체가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금요일 날 보여줬었죠. 이게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돈을 많이 풀어서 일본 엔화 가치를 좀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고 하고 싶었었는데 현실은 오히려 일본 지금 엔화 가치가 강세 보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단칸 지수 자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반등에 대해서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자체는 기업에서 그 경영자들이 느끼고 있는 그 체감 지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크게 의존을 꼭 할 수 있다라고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일본 증시가 급락을 하니까 우리나라 그 선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이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좀 지수 약세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죠. 뭐 금요일 증시의 조정의 원인이었는데 이 문제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단칸 지수가 반토막 났다고 하는데 네. 이게 우리한테는 잘 생각해 보면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네. 생각도 들어요. 근데 뭐 엄밀하게 따지면은 좀 악재로 일단 해석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일본 증시 자체가 일단 금요일 날 또 흔들린 건 둘째치고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또 열심히 좀 양적 완화를 하고 경기 부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제조업 경기가 안 좋게 느껴진다면 아무래도 또 추가적인 또 부양책이 또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우리 한국 증시에는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엄밀하게 해석해 보면. 호재라기보다는 저는 악재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다만 앞서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뭐 이렇게 증시를 끌어낼 만한 메인 역할을 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아. 역할의 어떤 비중을 좀 작게 봐야 되지 않나. 단편적인 영향 정도만 금요일 내 준 거군요. 네. 김동엽 부장이 보는 이번 그 일본의 단칸 지수의 급락. 네. 이게 금요일 날에 우리 증시에 실제 영향을 좀 줬죠. 네, 일부 좀 영향을 준 걸로. 예, 계속적으로 다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뭐 다른 어떤 작용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글쎄, 뭐, 그, 금요일 날 발표됐던 단칸 지수로 인한 영향 자체는 금요일 날 장으로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일본 쪽의 어떤 그 정책 당국 쪽에서 이 나온 지수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거냐에 더 관심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수가 급락을 했고 방금 그 보여드렸던 단칸 지수의 40년 추이를 잠깐 보면은요. 이게 40년 동안 그 추이를 보면 그 기준선이 되는 제로 이하로 만약 그 이런 지표가 내려가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하한선이 거의 한 20선, 30선 마이너스 날 때까지 계속 내려가는 추이를 많이 보이거든요. 예, 아직은 수치는 플러스군요, 그래도요. 예, 수치는 지금 발표된 게 6이었으니까 제로를 약간 그 상향 수준이지만 2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는 지금 3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면 다음 한 하반기 정도 되면 제로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당국에서는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어떤 뭐 그 소비세 인상을 좀 지연한다든가 아니 7월 정도로 예상되어 있는 추가적인 마이너스 금리 그 확대폭을 조금 더 일찍 앞당길 수도 있는 그런 그 정책적인 스탠스가 예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일본 쪽 그 단칸지수의 급락이 금요일 쪽에서는 국내 증시에 분명히 영향을 줬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이었죠. 이 문제를 좀 먼저 짚어봤는데 글쎄 이건 뭐 단편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뭐 이것 때문에 우리 증시가 크게 어떤 방향성을 뭐 이전의 상황하고 달라지는 이런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일단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재밌는 거는 김동연 부장이 오늘 패널석에 앉으니까 얘기를 잘하시네요. 그렇게 목요일 날은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여기가. 예, 거기에 좋죠, 자리가요? 예. 예, 떠나지 마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G2,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죠. 뭐 그동안 이제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이 지표, 그러니까 이 중국의 PMI, 그다음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 등이 호전될 가능성은 전문가들이 언급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죠. 물론 뭐 당장의 어떤 증시에 큰 호재로 작용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이건 김무석 파트너가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좋은 내용이죠. 네, 그렇죠. 일단 뭐 무엇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증시에 돈을 참 많이 풀어놨는데 많이 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증시가 안 올라가는 이유가 일단 아직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걸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가게에 보면 이게 아무리 시장에서 돈을 풀어도 이 부동산 주식은 꼼짝도 안 하다가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 게 좀 보이기 시작하면 좀 물밑듯이 들어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언뜻 생각해봐도 어쨌든 미국 금융 이후로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양적 완화를 했고 또 그 이후로 좀 유럽이 하고 있고 또 일본이 하고 있고 얼추 보면은 어쨌든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면 경기가 충분히 양적 완화 효과를 저는 누릴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최근에 보면은 미국 경기는 의외로 꽤 좋은 것 같다. 뭐 부동산 경기도 굉장히 활황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런 흐름들을 놓고 본다면 아직은 그래서 이제 미국은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다른 국가들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이게 다 같이 좋아지는 분위기에서 금리를 서서히 올려나가면 오히려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을 쏘는 게 좋겠다. 즉 경기가 살아나고 있네 해서 정치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은 미국이 좀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예상했던 것처럼 미국이 좀 천천히 금리를 한두 단계 정도 더 올리고 내년 정도가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라든가 또는 뭐 유럽이나 일본도 이 금리를 이제 좀 제로금리를 멈추고 좀 바꾸는 네. 이런 포지션을 취할 걸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 충격이 되는 게 아니라 가격에도 보면 초기에 그런 스탠스가 나올 때는 오히려 경기가 의외로 괜찮구나 하면서 오히려 증시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제조업 지표가 큰 폭 호전을 보이고 있는 신호를 준다라는 것은 아주 좀 저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연관성을 따져본다면 그동안 미국과 또 이 중국의 제조업 지표의 부진, 물론 뭐 이게 우리나라도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배럴당 $30 이하에서 $40까지 급반등을 했고요. 그 외에도 철강, 구리, 주요 원자재 가격 등이 대부분 다 회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조업 지표의 호전이라는 것 자체의 어떤 그 중요한 원인, 기폭제 역할을 해준 것은 결국 원자재 가격 회복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다시 유가가 조정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죠. 김동엽 부장이 보시기에는 이쪽이 결국은 원자재하고 어떤 연관성을 떼놓고 볼 수는 없잖아요. 떼놓고 볼 수는 없죠. 예. 예. 제가 준비한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많이 준비해 오셨죠? 예. 제가 말이 좀 서툴다 보니까 그래프 설명하는 게 좀 편해가지고요. 예. 그 WTI 가격하고 코스피의 상관관계라는 일단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뭐 그 15년 이후에 그 상황을 보면은 상관관계가 거의 그 0.9라는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가랑 우리나라 코스피랑은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이번 2월 중순 이후에 나왔던 그 우리나라의 어떤 코스피의 전반적인 상승은 거의 유가의 상승과 거의 괴리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이번 그러니까 지난주 들어서 약간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거는 일단 $40 이상의 어떤 모멘텀을 갖기가 힘든 상황 그리고 17일 날 예정되어 있는 산유국 회담이 어떨지에 대해서 일단 좀 관망 심리가 좀 깊어졌다라는 데 좀 괴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그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그 ISM 제조업 지수가 우리나라 그 기업 실적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련된 지표인데요. 이 ISM 제조업 지수가 바닥에서 이렇게 턴을 하게 되면 약 두 달쯤 있다가 우리나라 실적이 좋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그 선회한다는 그런 그 값을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이게 뭐 한 20년에 걸쳐갖고 많이 그 검증이 된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과 중국 쪽에
ISM 그 제조업 지수 같은 것들이 일단 바닥 찍고 턴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향후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우리나라 지수, 기업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윤보은 PB가 보시기에 이번에 그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의 호전. 네. 이게 경기로 따진다면 원래 이 제조업은 좀 선행 쪽이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구매자 지수 자체가 선행으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그 두 국가에 있어서의 이런 지표가 호조로 나왔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저도 해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있어서 뭐 미국에 대해서는 저는 좋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더불어서 여기에 그 자네들런 자체가 글로벌 경기에 대한 그 회복 속도까지도 좀 이제는 고려를 하겠다라는 발언들을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렇게 큰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중국에 있어서는 좀 여러 가지를 살펴보기는 해야 되는 시점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지금 PMI에 있어서 좋아졌었다 하는 부분들은 생산지수, 신규 수주지수 뭐 이런 쪽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지표를 생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서 아직 고용지수나 원자재 재고지수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ISM 고용 지표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반등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실한 수치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앞서 말씀드렸었던 좋아진 부분 자체도 일각에서는 2월 달에 있어서는 중국이 춘절이라는 큰 그 명절을 맞이해서 생산을 안 하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3월에 있어서는 이 지수를 넓혀가는 어떤 이런 계절성적인 측면 에 따라서 잠시 좋아지는 거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있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고요. 미국에 있어서는 그 좋아지는 거가 큰 그 뭐 어떤 다른 반대적인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WTI 관련돼서도 같은 의미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는 에너지 기업들의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죠. 근데 유가가 지금 현재로 로서는 약간의 그 눌림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상승의 방향으로서는 맞다라고 보는 것이 미국의 셰일 그 가스에 있어서의 공급량 자체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WTI의 가격도 상승이 되고 이에 따른 에너지 기업들의 이익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에 대한 그 기업들의 이익이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에 있어서는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유가의 그 회복도 네. 결국 이제 공급 쪽 측면뿐만이 아니라 수요가 진짜로 늘어야 되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수요는 제가 알기로는 늘지는 않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지금 윤보은 PB나 김동엽 부장이나 두 전문가분들 두 분 다 이 원유 가격과 이 원자재 가격의 동향이 증시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4월 17일 날 있을 석유 장관 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고 또 증시에 미칠 파장이나 영향력도 커지겠네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중요도가 더 높아졌다는 얘기죠. 원래 중요했는데 예. 그렇죠. 조금 잘 안 될까봐 이제 걱정이 됐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제 오늘 좀 다뤄봐야죠. 알겠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4월의 주요 이슈에서 전망을 하고 또 시나리오별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리고 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의 상황별로 또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하고 미국의 어쨌든 제조업 지표가 호전된 거는 뭐 국내 증시에 뭐 점진적으로는 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김석 파트너 보시기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경기 지표가 나쁘게 나오는 것보다 좋게 나오는 게 일단 뭐 긍정적인 거고요. 앞서 또 유가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은 유가가 지금 당장 여기서 뭐 수직으로 급등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다들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좀 바닥은 친 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유가가 이미 40달러 밑으로까지 떨어지는 상태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는 그냥 가만 냅둬도 어찌 본다면 누가 이렇게 감산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공급량이 줄면서 약간 감산 효과가 나올 수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국제 유가는 아직은 당장 뭐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좀 큰 위기는 피했다라는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2월 달 들어서 달러도 약세를
돌아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뭐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 흐름이나 또는 뭐 글로벌 경기 흐름이나 좀 같이 약간 턴어라운드 쪽으로 분위기는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뭐 글로벌 그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두 나라의 그 제조업 지표가 호전된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제조업 기반 베이스가 경제의 큰 그 축을 차지하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이제 공업 국가 여기 상당히 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전문가들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이슈를 뭐 주말 동안에 있었던 중요한 이슈 중에 또 하나를 갖다 한번 다뤄야겠는데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딤섬 본드 그러니까 뭐 중국이 발행하는 이제 채권이죠. 이게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방송 때에 제가 진행하는 중에 뉴스가 저희한테 들어와 가지고 뭐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실제 뭐 그 문제 때문에 또 금요일 날 우리 증시는 물론이거니와 중국 증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는 이제 중국 정부가 나서 가지고 이걸 좀 해결한다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중국 증시는 오후장에 낙폭을 줄인 채 강세로 마감이 됐죠. 근데 이게 또 불안불안하죠. 가뜩이나 뭐 그동안도 중국을 어떤 그 우려의 국가로 다 보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뭐 이 문제가 좀 일파만파 파장이 좀 있을 수도 있었던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뭐 신속하게 대응에 대해서 조치를 중국 쪽에서 취하지 않았었으면 조금 이 우려가 좀 확장성은 되고 있었겠죠. 그래서 딤섬 본드라는 것은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홍콩에 있어서 외국 기업들이 그 위안화 표시로 된 채권을 발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의 그 발행하는 기업들은 보통 그 등급 자체가 A등급 이상인 그 우량한 기업들이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려하지 않았었던 그 금융자산이었을 텐데 여기에서 어떤 이슈가 나왔었냐면 거신증권의 그 자회사 자체가 홍콩에서 발행했었던 딤섬 본드에 대해서 다음 달에 만기가 되고 있는 그 이자에 대해서 3,800만 위안 정도의 규모였었는데 이자를 갚지를 못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해외 외신들에서부터 먼저 이야기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왔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탁고 은행 자체가 글로벌 은행이다 보니까 외신에서 먼저 이러한 이슈들을 다뤘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진짜 디폴트로 갔었었다라고 한다면 중국의 그 그러니까 민영이 아닌 국영에 있어서의 회사가 처음으로 해외에서 이런 디폴트를 낳게 하는 그런 사고가 이어지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일은 없을 거다. 지급에 대해서 보증했었던 것은 잘 이행하겠다라는 것을 거신증권에서 이제 마무리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급 보증에 대해서 그렇다면 여태까지 설명을 했었던 금융자산들이 정말 안전하게 그 명시가 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다. 이러한 우려 사항들이 지금 수면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뭐 중국에서 지금 경기나 증시나 이런 쪽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좀 부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간과하고 뭐 어떤 자그마한 폭탄이라도 터트리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지금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라는 네, 생각이 좀 들 수뿐이 없죠. 만약에 이 문제가 추후에 왜냐하면 과거에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7년도 당시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처음 터진 거는 굉장히 작은 뉴스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그게 일파만파 커지면서 그 당시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채권 발행 회사들이 결국 뭐 거의 뭐 디폴트에 준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모든 일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연계성, 그러니까 이로 인해가지고서 뭐 다른 업체들, 뭐 다른 쪽 채권도 동반해가지고 디폴트 되거나 또 이런 가능성은 없다고 이렇게 전해지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전해지고 있지만 뭐 우려하시는 거는 말씀 주셨었던 이슈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있어서 본드 발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좀 쉽지 않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자금난에 있어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 기업들도 좀 나타나고 있겠고 이미 발행이 된 거에 대해서 투자자들뿐만 아니고 기업 측면에 있어서도 좀 그 불안할 수 있는 게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투자 심리 악화의 요인으로 크게 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좋지 않은 경우로 갔었을 때를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현재 지금 시장에서의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은 우선은 1달락이 됐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김문석 파트너도 이 문제가 네. 추가적으로 국내 증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이제 우리가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은
조금 불안 요인이 남아있다고 네.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뭐 없다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다만 이제 앞서 이제 뉴스 나왔던 것처럼 일단은 뭐 큰 위험은 좀 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참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사람도 죽는 것처럼 이 금융시장에서는 이 동맥경화 현상이 생기면 한마디로 이 금융시장 전체가 체계가 붕괴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금융위기를 불러냈던 원인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1999년에 중국 쪽에서 한번 이 여기 시장에서 디폴트 사건이 한번 있었던 이후로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딤슨 본드가 이제 최초의 또 두 번째 디폴트가 되는가라고 좀 우려는 했습니다만은 일단 현재 이런 부분을 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한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도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뭐 사태를 방관하지는 않을 거다 보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은 좀 잊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동연 부장도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서 의견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요 딤슨 본드 지난번에 좀 지식이 좀 충분치 않았는데요. 지난 여름에도 한번 잠깐 얘기가 됐던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앞서서 윤범 PD님께서 뭐 자세하게 설명 다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킵웰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뭐, 거의 확실하지 않은 보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회사가 일정 수준의 그 재무구조를 갖출 수 있게끔 본사 쪽에서 확실히 지원해 줍니다. 이런 식의 이제 보증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채권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막아드리겠습니다. 이런 보증과는 조금의 그 어떤 그 문맥상의 차이가 있는 보증 상태라기 때문에 여차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좀 해이한 그런 문제들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이 딤슨 본드와 관련된 그 우려는 이제 최근에 중국에 대해서 해외 쪽에서 이 신용 리스크 그러니까 중국이 현재 뭐 내부적인 그 부채, 그다음에 대외적인 부채 이 문제도 굉장히 민감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어떤 뭐 작은 이슈에도 중국 증시는 물론이거니와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증시에도 이 문제도 상당히 영향을 받았고요. 실제 목요일 날 그 뉴스로는 뒤늦게 전달됐지만 이 문제가 우리나라 장이 열리고 있는 중에도 돌아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목요일 날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어느 정도 매도를 좀 불러일으켰었던 요인이라고 합니다. 참 이 중국은 우리한테 어떨 때는 웃음도 안겨주지만 또 큰 걱정까지 끼치고 있는 나라니까요. 잘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먼저 좀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4월 증시를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나요?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4월 증시가 잔인한 달보다는 좋았던 적이 더 많았었죠? 네, 맞습니다. 예. 좀 이렇게 봄바람에 대해서도 국내 증시가 좀 탈 수 있었던 그런 느낄 수 있었던 때가 더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윤범 PB 네. 또 오늘 완전히 봄의상을 같이 입고 나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좀 옷 새로 사셨나 봐요. 네. 잘하셨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4월 증시를 본격적으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아까 그 윤범 PB가 그 일정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주요한 이슈들이 있었던 내용을 좀 설명해 주면서 하나씩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준비했었던 차트에, 표를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4월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저희가 좀 그 주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1분기에 있어서 예상 실적치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이 7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그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데요. 13일에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좀 증시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17일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석유 장관국의 석유 산유국들의 장관들 회담이 지금 마련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6일, 27일에는 미국의 4월달 FOMC 회의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먼저 다뤄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상보다는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에 대해서도 아직은 낙관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이슈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4월에 있을 먼저 이슈 또 어떤 이벤트부터 우리가 하나씩 좀 따져봐야 되겠죠. 먼저 삼성전자 예비 실적이 이제 4월 7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영업이익,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5조 원 초반대였는데 최근 갤럭시 S7의 그 판매 호조로 인해가지고 현재 기관들의 예측치가 좀 올라가고 있죠.
현재 예측치가 대략 한 5조 원 후반대에서 6조 원 초반 정도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월초만 하더라도 지난달에 한 5조 1000억 얘기가 나왔었다가 지금 5조 한 7, 8천억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단발적으로 이 실적은 사실 뭐 1분기 실적이 얼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좀 더 나올 것인가, 덜 나올 것인가. 왜냐하면 이미 예상치 자체를 주가 좀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좀 더 나올 것 같다 하기에도 주가 좀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단기관점에서는 삼성전자에는 뭐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은데 다만 저는 이제 삼성전자 실적은 시장이 주는 영향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또 단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보다는 많이 좀 멀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0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연간 한 7, 8조 정도 영업이익을 내던 업체였는데 2008년도에 스마트폰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영업이익이 2012년, 13년도에 한 30조 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30조 원 찍고 지금 20조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아무리 봐도 어쨌든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려면 뭐 반도체도 푼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사실은 이거 파는 데가 주로 보면은 뭐 TV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 스마트폰 이런 계통인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스마트폰 즉 스마트폰이 인터넷 역할을 하다 보니까 결국 스마트폰이 팔리면서 반도체도 팔리고 디스플레이도 팔리고 휴대폰 팔리고 했던 것들이 30조 원까지 영업이익을 냈지만 지금 이게 20조 원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얼추 봤을 때도 지금 스마트폰이 이제 신규 어떤 거 수요도 예전보다 크게 늘어나기 좀 힘든 상황이고 또 교체 수요도 저만 하더라도 제가 1년에 한 번씩 스마트폰을 바꿨는데 3년째 안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별로 뭐 바꾸고 싶은 충동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이 다 김무석 파트너 때문이군요. 그래서 제가 과거 PC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컴퓨터를 샀을 때는 사고 난 다음에 한 1년 지나면 새로운 컴퓨터가 나오면 내 거보다 엄청나게 속도도 빠르고 기능이 좋거든요. 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바꾸고 하는 교체 수요가 많았는데 지금 스마트폰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컴퓨터를 한번 사면 요즘 한 10년씩 쓰는 것 같습니다. 워낙 좋으니까 또 변화도 잘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제는 어느 정도 크게 기능적으로 변할 게 없는 상태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게 신규 수요나 교체 수요를 땡겨오기가 힘든 상태에서 또 이제 중국이 과거 대비 기술력이 많이 올라와서 중국산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그 시장 점유율이 중국 쪽에 좀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잘 방어하면은 연간 한 20조 원을 방어하지 않을까. 그러면 뭐 당장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그걸 뭐 적극적으로 사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도 삼성전자가 갖는 지수의 영향력은 막대하지 않습니까? 또 파급해서 관련주도 많고요. 네.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실적이 지금 현재 좀 나아지게 되면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실적 발표 직전에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요. 자사주 매입을 두 번에 걸쳐가지고 제법 큰 규모로 시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급 공급 요인으로만 따진다면 주식의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 있는 상태고. 네. 이제 원래대로 한다면 이게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적이 좋아진다고 여기서 좀 예상보다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주가가 그래도 좀 반등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뭐 조금 반등은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현대차하고 비교를 해보면 현대차 1년에 한 6조 6천억 정도 순이익을 내는데 지금 시가총액은 30조 원대 중반에서 놀지 않습니까? 흔히 말해 퍼가 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1년에 한 20조 정도 보는데 지금 시가총액 220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좀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현대차였다면 지금 시가총액 100조에서 놀아야 된다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나마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이익이 현대차보다 좀 안정적이고 또 두 번째는 또 자사주 매입 많이 하고 있고 또 나중에 언제든지 소각할 수가 있으니까 현대차보다는 퍼가 좀 높게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자사주 매입 이런 부분들이 다 주가에 좀 녹아있다 보기 때문에 크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예비 실적을 시장의 예상치보다 좋게 내놓을 경우 관련주에 미칠 파급 효과도 크죠. 요즘에 삼성과 연계성이 높은 뭐 삼성그룹 내에서도 삼성전기나 네. 또 삼성 SDI 또 그 외에 핸드폰 부품주 뭐 이런 쪽에 가지고 그러니까 보유하시면서도 고민 많으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전에도 삼성전자와는 좀 별개로 얘기를 말씀을 드렸을 때도 중저가의 스마트폰에 있어서의 다시 한번 조금 그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부품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잘 좋게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섹터는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재미난 그 보고서를 하나 봤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G2,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말했었던 글로벌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호전이 됐었을 때 우리나라 IT 섹터의 외국인 순매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게 그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그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영향에 있어서 그 방향성을 결정짓는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기업에 있어서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하면
있다면 외국인의 매수세와 이와 더불어서 말씀 주셨었던 연관 섹터에 대해서도 호재로 그 작용할 가능성은 크게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에 있어서 예전에 그 연초 아니면 그 전에 그 전분기에 있어서 기대했었던 것보다 좋은 실적이 날 거다라는 예상치만으로도 저는 좋은 그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거는 지금 삼성전자에 있어서의 외국인 수급이 매도세로 돌아선 지가 좀 며칠이 됐다라는, 어느 정도 기간이 됐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그 현재 가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을 한 120만 원 정도 선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선에 있어서의 다시 한번 매수세나 아니면 반등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되돌림도 그렇게 쉽지 않게 그 진행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조금은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호전될 때 삼성전자를 직접 투자하는 게 매력적인 겁니까? 아니면 삼성전자와 연계성이 있는 그 주변주들, 그러니까 부품이나 네. 뭐 소재라든지 네. 또 아니면 뭐 장비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쪽에 종목을 투자하는 게 유리한 겁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왜 예상치가 좋아질 거다라고 보았을 때는 삼성전자 그 안에 있어서의 메인 섹터라고 할 수 있는 IM 부분, 그러니까는 네, 핸드폰 핸드폰에 네. 대해서 생각보다 그 경쟁력이 우수함이 아직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고 그게 검증되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그 자체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김동엽 부장이 바라본 삼성전자 예비 실적 발표의 전망과 또 증시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전전분기나 지난 그 하반기 때 효전으로를 했던 부분은 사실 스마트폰 부분이 아니고 반도체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었는데. 뭐 반면교사가 될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실적 발표한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적자로 전환이 됐거든요.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안 좋죠. 예, 작년 그러니까 올 2월까지 실적,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실적이 적자로 한 100만 달러 적자로 이제 발표된 걸로 봐서는 물론 업계 어떤 수익구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차이가 좀 월등하게 나고는 있습니다만 그만큼 뭐 3대 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반도체 쪽 그 섹터에 실적은 예상보다 좀 안 나올 가능성이 많고 또 스마트폰을 기대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S7이라고 하는 거는 3월부터 판매가 시작했기 때문에 1, 2월 달에는 그런 실적들이 그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 들어서 지금 컨센서스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면이 있는데 저는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5조 5천억 수준만 넘어버리면 넘는다면 시장에서 만족을 해줘야 되지 이걸 뭐 6조가 안 됐다고 또 실망하고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글쎄, 그건 우리 생각인데 시장의 반응은 또 달랐을 수 있죠. 시장 반응은 지금 굉장히 업을 시켜놔서 5조 8, 9천억 안 나오면 왜 이렇게 장사 못했지 이렇게 반응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현재 6조 원이 영업이익이 넘을 거다라고까지 예상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조금 기대가 섣부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4월 7일에 삼성전자가 1분기 그 예비 실적, 물론 예비 실적은 이제 총량적 개념으로만 나오죠. 구체적인 그 사업별 실적은 이제 4월 후반부 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마운트를 이제 곧 공개할 예정인데 일단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전보다는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뭐 전문가별로 다소 좀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요. 뭐 삼성전자가 설령 예비 실적 예상치보다도 더 좋은 실적을 내놓아도 시장의 반응은 좀 미온적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있고요. 또 반면에 이거는 뭐 전체 시장에 오히려 좀 부양 효과,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전문가별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4월 달에 있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이벤트죠. 앞에서 윤범 PB가 얘기했다시피 4월 17일로 다가온 이 산유국 석유장관회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범주는 아니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통해 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야 하는 시나리오 전략을 짜야 되겠죠. 일단 뭐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지금 현재 산유국들이 어쨌든 뭐 생산량 동결 합의 가능성은 높다라고 나오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다라고 하는 거는 이란이나 리비아가 참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체가 이게 뭐 중요한 나라들 좀 빼고 지금 급한 나라들만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는 동동 구르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좀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산유국 석유장관 회담을 앞두고 주변 여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산유국들이 원유를 팔면은 받는 돈은 달러죠. 네, 맞습니다. 달러니까 보통은 이제 달러 가치가 이렇게 약해지면 산유국들은 여기에 원유 가격까지 하락하면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다시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사실상 유가와 달러의 또 향방에 대해서 봤었을 때는 그 교환 그 자재로 봤었을 때 그 달러가 내려가면은 상품의 가격은 원래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방향에 있어서는 그런 이론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달러는 약세로 가고 상품에 있어서는 이제 바닥을 그 다지고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후반은 아니잖아요. 지난주 후반에는 달러 인덱스도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유가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제가 봤었을 때는 약간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작은 이슈 자체가 큰 그 파장을 그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 미국에 있어서의 원유 재고가 그렇게 줄지 않았다라는 그 멘트가 나오면서 또 한번 그 유가는 그 하락이 나오는 그런 출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좀 더 그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 방향성은 상승으로 갈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부인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예,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싶지만 현실은 또 녹록치가 않죠. 네. 워낙 또 이 산유국들이 자기 이권 때문에 그야말로 치열하게 다투니까요. 네, 맞습니다. 김동엽 부장이 보시기에는 이게 뭐 어쨌든 우리가 전망을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예상을 해가지고 뭐 생산량이 꼭 동결할 것이다. 뭐 아니면 어긋장을 날 것이다. 뭐 이럴 수는 없는 건데 네. 뭐 최상의 시나리오는 역시 뭐 합의를 하는 거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역시 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럴 때 증시 반응이 좀 어떻게 뭐 시나리오별로 정해될까요? 일단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회담 이제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를 이제 남기고 있는데요. 시장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미리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져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아, 이 회의에 거는 기대감이요? 예, 지난 금요일 날도 사우디 그 서열 2위 왕자가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이란 쪽이 참여를 해서 동결 합의를 같이 안 해주면은 우리도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영향을 한 게 굉장히 그 금요일 날 유가에 큰 영향을 줬는데요. 유가 많이 하락했죠. 예, 사전적으로 이런 그 불협화음이 나오는 건 차라리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한 거는 17일 날 모인 사람들끼리 어떻게든 동결 합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실제 저는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가 좀 낮아진 상황에서 한 열흘 정도 35달러에서 36달러 WTI 기준으로 그 정도 선에서 머무르다 보면 동결 합의가 나왔을 때 유가라든가 시장이 동시에 좋은 쪽으로 굉장히 좋은 쪽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최악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 다시 유가는 그렇다면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인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미처 보았지만 준비는 못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3월 이후에는 뭐 유가가 자연스럽게 지금 뭐 공급이 안 줄어도 늘고 뭐 유가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건 제가 본 괜찮은 자료 중에 하나가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또 자동차의 운행거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지표를 나타내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3, 4월 이후에 의외로 그 휘발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수요의 증가를 좀 이끌면서 유가가 그렇게 빠지지 않을 만한 수요적인 그 요인을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 일단 고점에서 최근 고점에서 한 10% 정도 조정받은 유가는 아마 불협화음으로 동결이 조금 지연되던가 한 6월 달 정기회담 쪽으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그럴 줄 알았어 정도일 테지 그렇게 급락해서 30달러를 다시 깨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석 파트너도 지금 이제 산유국 소비자간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담 결과가 증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우리가 증시 변동성 확대라는 얘기를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일단은 저는 뭐 4월 달에 산유국 회담은 뭐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뭐 지난주부터 이미 뉘앙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별로 크게 뭐 나올 건 없을 것 같다는 지금 분위기가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은 이번 주 증시에는 조금 악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자,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부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유가 떨어져가지고 증시가 하락한다면 저는 좀 기회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국제 유가가 급락한 원인을 저는 좀 명확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유가가 급락한 것이 과연 이제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서 수요가 줄어서 빠졌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제 유가가 정확하게 2014년 7월 달부터 급락하기 시작했는데 유가 급락의 원인을 제가 봤을 때는 수요 위축보다는 공급량 확대가 아니었나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미국의 셰일가스라고 하는 게 개발되면서 이 안에 또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생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란에 또 경제 제재 풀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부담이 됐을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사우디를 포함해서 오PEC 회원국들이 좀 감산을 통해서 조정을 해주면 사실 유가가 빠질 이유는 없지만 오PEC 입장에서 뭐 미국이나 이란주아라고 감산할 이유가 없다 보니까 같이 정산해버린 거죠. 같이 죽자 뭐 이렇게 된 건데 자 이게 뭐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사우디는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어쨌든 채굴 원가 자체가 사우디가 이란보다는 낮고 또 셀가스도 월등히 낮기 때문에 이 상태를 머물게 되면은 결국 경쟁력 없는 뭐 미국의 셀가스가 됐든 일부 또 회원국 오펙 회원국가들이 자동으로 생산을 못할 거니까 공급량을 줄이는 효과가 나오면서 유가는 좀 올라올 거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나리오는 두 가지인데요. 갑자기 이제 오펙 회원국들하고 또 뭐 미국이랑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자 우리 뭐 다 같이 사는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합의를 해보자 해서 유가가 강하게 올라간다든가 이러면은 아주 글로벌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서로 이렇게 진통을 가지면서 회의를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아무런 회의도 안 하면 이게 불안한 건데 중요한 건 회담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라면 유가는 그래도 이미 2월 달에 저희가 심하게 빠졌다 올라온 부분이 유가가 이렇게 지나치게 빠져서 혹시 산유국들이 도산되고 또 은행들 파산나고 이런 글로벌 위기로 빠지지 않을까라는 우려했던 부분들이 지난주 2월 달 유가가 급락을 이끌었던 것 같은데 일단 가파르게 반동 올라오면서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안 갈 것 같다고 시장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바닥을 헤매다가 결과적으로는 서서히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비해서 유가의 그 변동 요인에 따른 이 증시하고의 연관관계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원유 가격을 중요한 어떤 그 시장의 방향성 지표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전보다는 증시의 영향력에 있어서 유가는 이제 네. 좀 떨어지고 있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아주 크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아직도 크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간다면 딱 둘 중에 하나거든요. 첫 번째는 갑자기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서 기름 소비가 많아져서 유가가 올라가는 거라면 글로벌 경기 회복의 신호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증시에는 상당히 좋은 요소가 되고 두 번째는 막 그런 게 아니라 이 공급량 확대 때문에 빠졌던 부분이 합의를 통해서 만약에 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면 최근에 제가 글로벌 증시에 빠졌던 부분은 유가가 심하게 빠져서 위기가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돈이 위험자에서 빠졌던 것도 저는 꽤 크다 보거든요. 사실 미국이 경기는 회복한다지만 미국이 그 많은 수많은 돈을 풀었는데 달러가 계속 올라간다 보지는 않기 때문에 최근에 달러가 강세를 보면서 글로벌 증시 수급이 꼬였던 게 유가 급락도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 합의를 찾아서 유가가 또 안정을 찾는다면 충분히 증시에는 저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4월 증시 전망을 하면서 다루는 이슈는 어떤 그 깊이 다루지는 못하죠. 시간 관계상. 이제 월 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4월 달 한 달 동안에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할 걸 미리 예고편을 해드리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슈를 더 다뤄야 되겠죠. 이 FOMC 회의가 4월 달에 열릴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옐런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가지고 미국이 4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져 있는 수준이나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여전히 좋고요. 또 최근에 제조업 지표까지 호전되기 시작하고 있죠. 여기에 옐런 의장이 의식했었던 중국의 경제 지표 쪽도 호전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래요. 이게 만에 하나 또 미국이 또 금리를 인상하지 않냐 이런 우려감이 또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문제도 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김우석 파트너 보시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좀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려감이 남아있는 겁니까? 네, 일단 안심을 해도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제 글로벌 경기 상황이 어차피 3월 FOMC에서 제니 옐런이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 기자회견 했던 것처럼 지금 미국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미국 금리를 못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경기 상황이든 고용 상황이든 미국은 금리를 올려도 되는 이런 상황인데 다만 이제 전 세계가 워낙 좀 요란스럽다 보니까 여기서 올리는 게 오히려 악조건을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안 좋은 영향을 주겠다 해서 좀 기다리겠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당장 4월 달에 그 말하고 또 바로 금리를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시 4월 달 FOMC 이후에는 기자회견이 없기 때문에 이 중요한 금리 이벤트를 기자회견도 없는 달에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시장에 오히려 큰 위기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역시 금리 기자회견이 있는 3, 6, 9, 12월 이때 금리를 올리더라도 올리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좀 기대하는 부분은 시장에서는 그래서 6월달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저는 6월달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올 상반기 내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군요. 윤모 PB도 어떻습니까? 4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일단 뭐 낮아져 있는데 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지표의 호전이 네. 이 4월의 금리에 어떤 그 영향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건 뭐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저 역시 이거에 대해서 뭐 그동안에 생각했었던 입장 자체가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4월에 있어서 금리 인상을 좀 굉장히 신중하게 하겠다라는 발언을 할 때도 고용지표나 ISM 제조업 그 지표 자체는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감안을 하고 움직였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그 미국의 연방기금 선물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처럼 4월 달에 금리 인상은 없을 거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0%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그 많이 이제 바깥으로 이탈하면서의 그
결과치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엽 부장께서도 보시기에 4월 물론 이제 만약에 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어떤 촉매제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는 이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예 우리가 그런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까? 4월 달에 뭐 돌발적인 이슈가 더 나와가지고 그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을 바라는 뭐 그래야지만 이익이 나는 분들한테는 아마 마지막 희망 고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7일 날 예정돼 있는 그 역대 FOMC 의장단 그 토론이 있거든요. 예령 의장 포함해가지고 그린스펀 뭐 버냉키 다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게 있는데 그때 확인해 보면 앞으로의 뭐 금리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단초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FOMC 회의 자체가 증시의 우려나 불확실성으로 작용될 가능성은 당분간은 없겠네요, 저거든요. 당분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이거 하나만 없어진 것만 해도 큰 그 안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4월 달에 있을 수 있는 주요한 이슈들을 다뤄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4월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전문가들의 전망과 또 투자 전략을 들어봐야 되겠죠.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월 증시에 대한 물론 뭐 4월 증시가 금요일날 시작은 했지만 이제 본격적인 시작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죠. 4월의 증권사별 코스피 거래소 쪽의 시장 그 지수 전망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4월 증시에서 가장 높게 그 지수 전망을 한 증권사가 메리츠 증권입니다. 2100포인트 정도를 예상치로 내놓고 있고요. 가장 보수적으로 낮게 현재 내놓고 있는 증권사는 HMC투자증권으로 다 2030포인트입니다. 전체 증권사들의 평균치를 보니까요. 대략 4월 증시의 지수 상단 부분을 2050포인트 내외권 그리고 하단부는 한 1940포인트 정도를 예측치로 내놓고 있습니다. 방향성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증권사가 4월 증시는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 전문가들의 또 예상치를 좀 봐야 되겠죠. 저희 전 출연진들의 또 예상치를 봤는데요. 우선 방향성 문제에 있어서는 4월 증시에서 박세진 PB하고 양태현 파트너는 4월 증시를 보합권 정도 그러니까 뭐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에 그 나머지 전문가들은 4월 증시를 대부분 강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지수 예측치의 상단은 2040포인트 정도 내외권이 되겠고요. 하단부는 아까 증권사하고 좀 비슷합니다. 한 대략 한 1950포인트 정도 내외권. 그리고 가장 높은 지수 전망을 내놓은 전문가는 4월 증시 김동엽 부장이 2060포인트. 그리고 가장 낮은 지수 전망을 내놓은 전문가는 박영호 파트너 그리고 양태현 파트너 두 명이 2020포인트 정도를 예상치로 내놓고 있습니다. 조정의 하단부를 가장 낮게 써낸 전문가는 양태현 파트너로요. 1920포인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 상승을 전망한 전문가들이 더 많고요. 앞에서하고 마찬가지로 양태현 파트너 그리고 박세진 PB는 코스닥도 4월 증시에서 보합 정도의 방향성을 예상하고 있고 명성욱, 이성욱, 나영호, 이승원 등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4월 코스닥 증시도 강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지수 예측치의 상단부는요 대략 715포인트 정도를 제시하고 있고 하단부는 670포인트 정도 내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게 지수를 전망하는 전문가는 명성욱 파트너고요. 반면 낮게 전망하는 전문가들은 대략 710포인트 정도권 김문석, 박영호 등 다섯 명의 전문가들이 710포인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보원 PB가 코스닥의 지수 하단부를 가장 낮게 645포인트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스튜디오에 또 나와 있는 전문가들의 지수 전망과 또 투자 전략을 들어봐야 되겠죠. 김문석 파트너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사실 지난주 들어서 좀 깜짝 놀랐던 부분이 외국인이죠. 그동안에 2월달 이후로 외국인이 계속 한국 증시를 좀 샀었는데 갑자기 매도로 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매도한 이유가 뭘까 하고 지금 아무리 두들겨봐도 사실 이유가 잘 나오질 않아요. 저희도 이쪽 시장을 한 20년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뭐 빠지면 왜 빠졌는지라는 이유가 나오는데 도대체 외국인들 왜 팔았을까라는 이유가 오래 하셨네요. 네. 네. 조금 더 적게 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이유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다시 유가가 꺾여서 그런가 또는 뭐 중국 A주 편입 관련된 이슈 때문인가 또는 뭐 1분기 실적 때문인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지수가 최근에 좀 가파르게 빠진 게 원인이 아니었나. 어쨌든 1150원대까지 깨고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지수가 좀 추가 하락보다 좀 안정되지 않을까. 즉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환율 요인이죠, 환율.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 원인이 일단은 환율 때문에
때문인 같다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조정을 기회로 좀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정유나 증권주 이쪽에 좀 1분기에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여전히 또 1분기 실적 괜찮게 나올 만한 기업들 좀 기회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문석 파트너가 지난 목요일 날 방송에 요 세 분 전문가들 그대로 다 출연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그 시장 투자 의견은 적절하게 잘 냈죠. 그래서 당장 뭐 금요일 같은 경우는 매수보다는 보유 정도의 의견으로 하향했는데 그렇다면 월요일 정도쯤,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네. 정도쯤에서는 이제 좀 지수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1970까지 내려와 있죠. 오히려 매수로 이제 좀 방향을 바꿔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좀 빠지면은 저는 이게 추세적으로 빠질 장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좀 빠진다면 매수로 좀 충분히 바꿀 의향이 있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4월 17일 산유국 회담을 앞두고 유가가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좋은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좀 기대했다가 또 실망스러우면은 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4월달은 장이 좀 좋더라도 저는 17일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엽 부장께서도 4월 증시를 전망해 주시죠. 네. 일단 장은 뭐 무난하게 3월 증시와 비슷한 어떤 그 뭐 기술적인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 후반에 있었던 어떤 거래소 지수 쪽의 급락이라고 하는 건 올해 한 두 번쯤 먼저 겪었죠. 연초장 시작하자마자 굉장한 좀 급락이 한번 있었고 또 설 연휴 이후에 바로 급락이 한번 있었는데 이런 좀 예상치 못한 그 변동성이 나오는 그 한 해가 올해 좀 계속된다라는 걸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급락 이후에 시장이 다시 회복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말씀대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그 어쨌든 외국인들의 수급이 방향성을 좀 많이 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한은 진정될 때까지는 거래소보다는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오히려 좋게 들어오고 있는 코스닥 시장 쪽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G2라고 하는 그 양대국의 경제 지표가 호전이 되고 있다는 건 전체적인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는 데 분명히 좀 역할을 할 것 같고 다음 주 이번 주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실적 관련해서도 예상 컨센서스보다는 좋게 나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보은 PB도 4월 증시 전망을 해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비슷한 의견들이실 것 같습니다. 지금 3월달 대비해서 지금 참 차차 그 투자 심리에 대해서는 완화가 되고 있는 것도 저도 느껴지고 있고요. 다만 이거에 있어서 기업들 그리고 시장들에 있어서 어떤 반응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익 실현에 대한 그 욕구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지수를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까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별적인 종목 선정에 대해서 매수세로 가시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겠고요. 저 역시 실적 개선에 대해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에너지나 의료 건설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룬 그 4월 증시와 관련된 이슈들은 이제 그 날짜가 가까워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좀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또 전망하고 그 사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얘기한 이후에 사이에 새로이 들어온 뉴스나 또 정보가 있다면 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증시